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마스크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늘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제조하는 이 업체에 그 대표 직접 연결해가지고요. 마스크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생산 업체 대표이시죠? 박인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인철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네. 네, 너무 요즘 힘드실 텐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릴게요. 네, 우선 그 대표님 업체에서 지금 마스크 생산하고 계시죠? 아, 예, 저희도 마스크, 저희가 지금 생산을 한 거의 2주 정도를 아주 소량 외에 거의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생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원래는 마스크 손소독제 이 두 가지 다 제조하는 업체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손소독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원활히 공급하고 있고요. 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의 재료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뭐 그냥 부직포만 생각하시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중에 뭐 고무줄 하나만 없어도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에 걸어야 네. 되니까. 네. 근데 상당 부분의 재료들이 중국에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2차 가공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 공장의 상태가 많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그런 원자재들의 수급이 상당히 어렵고 네. 또 인력들도 상당히 많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네. 이제 뭐 알바생들도 하고 임시직들도 하고 이러면서 네. 아무래도 이 생산력도 지금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력도 사실은 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뭐 그렇죠. 필터나 뭐 부직포 고무줄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재료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도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만들기 너무 어렵고 또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이 영세한 업체들이 모든 걸 떠안을 수도 없고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정부는 공적 마스크 필요한데 빨리 더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데요. 네. 공적 마스크로 생산을 한 물량들을 가지고 가셔서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어요. 네. 예,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저희가 하루에 한 천만 장 정도를 업계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많이 하시네요. 지금 필요한 양은 거의 3배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들을 가지고 가서 약국이나 마트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를 강제로 하고 계신데 네. 오히려 정말 시장에서 원래 돌아가던 부분의 유통망 뭐 마트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으로들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네네. 예, 이런 일반적인 시장에서 잘 뿌려지게 그 시장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찾되 매점 매석이나 가격의 상승폭들을 제한을 둬서 네.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유통에서 장난치는 것들을 막아야 일반인들이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이런 여러 가지 채널에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이걸 뿌려지게 놔둬야 되는데 네. 이렇게 계속 공적 물량을 50%, 80%, 100%로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거나 아이들이 네. 그렇게 줄을 서서 2시간, 3시간 동안 1,000원에 사는 마스크는 사실은 1,000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시간 동안 줄을 서 있는 그런 비용과 그쵸. 감염에 대한 리스크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이게 공적 마스크라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 정말 억지로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 이게 더 오히려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거의 두 달 동안을 풀 가동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걸 만들고 계실 텐데 네. 얼마 전에 나온 또 뉴스를 보면은 한 마스크 공장 사장님이 네. 그 마스크를 잔뜩 만든 다음에 그거를 아들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네. 뒤로 빼놨다가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랬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마스크 네. 공장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오해를 네.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지금 네. 정부에서 충분히 사실 개입을 해서 업체들도 네. 그렇게 장난을 쳐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이제 다 알고 있고. 아 그렇군요. 예, 이 일부의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저희도 예전에 오히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마스크를 700원으로 파는 일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이제 물량이 부족해지기도 했고 또 뭐 다른 업체들도 네. 좋은 뜻에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이 업계 전체가 그렇게 호도되면 네. 일하시는 분들이 감정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그렇죠. 업계에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라에서 뭐 식약처도 와서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정부 부관처들이 와가지고 이걸 다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예, 그렇게 폭리를 취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유통업자들이지 네. 제조업자들이 다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금액을 사오고 어느 정도에 출고되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유통을 네. 잘 컨트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고요. 또 이제 좀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 한 마스크 업체가 조달청에서 생산 원가의 50%만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마스크 못 만든다 이러면서 마스크 네. 생산 중단을 지금 선언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마스크 업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슷한 이 뭐 손소독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네. 그 회사들이 피로가 정말 많이 누적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뭐 24시간 가동을 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 이제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1.5배를 주말에 줘야 되고 주말 네. 중에서 또 야근이나 특근을 할 경우에는 두 배를 또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게 급하게 숙련공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임시직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생산 효율이 전문가나 숙련자가 했을 때보다 훨씬 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맞춰내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생산량도 두 배로 늘려라. 거의 뭐 10배로 늘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예, 오히려 지금은 정부 시책에서 제조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일을 원활할 수 있게 그런 52시간 근로제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인건비 지원이나 나중에 세제 지원 같은 것들을 해서 자발적으로 좀 이것들을 할 수 있게 정책을 네. 좀 만들어내시면 업체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이걸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것 같아요. 무조건 강압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 중에 1190님께서 정부의 마스크 수급 정책이 무리하고 비합리적이어서 생산 포기하는 제조사도 발생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0022 네. 쓰시는 애청자분도 원가가 안 맞고 생산량이 안 맞는 열악한 환경에서 정부가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까요? 공장들이 문 닫는다고 하는데 힘내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세요. 네. 마음이 좀 사실 더 너무 안 좋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수급 문제도 사실 상당할 것 같은데 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론 그 사람은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했다 그러던데 제조하던 마스크에 막 얼굴 부비고 만지고 비위생적으로 마스크 관리하고 생산하는 거를 동영상 올려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생산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실 생산업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아마 되게 귀한 마스크를 자기가 이렇게 지금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되게 어린 마음에 그 사진을 올렸을 거예요. 이게 네. 악의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악의적이라기보다는 좀 미성숙한 마음에서 올렸을 것이다? 네,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바라보고 하실 때, 한
개인의 실수와 업체의 이런 위생 상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정말 개인의 실수인지 아니면 위생 상태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 더 다뤄주는 형태로 팩트가 잘 전달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그거를 전체 업계의 일상적 벌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 네. 지금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다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곽선영님께서 박인철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또 글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아, 국민들이 제일 훌륭해요. 지금 손소독제도 사실은 많이 모자라기도 네. 하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네네네. 지금 손소독제가 WHO에서 이제 얘기했지만 마스크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세균이 손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네. 손 소독제가 저희 나라에서 사실 그 전까지는 손 세정제 시장만 있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물을 가지고 바로 씻을 수 없으면서 빨리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손 소독제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하게 됐는데 네. 손 소독제가 두 배, 세 배 이렇게 뛰면서 네. 손 소독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착한 마스크처럼 네. 저희도 그런 형태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세정제는 이제 물이 있어야지 쓰는 그런 비누 그렇죠. 같은 그런 것이고 손 소독제는 물 없이도 네, 청결을 알코올로 바로 거고. 이제 소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박인철님 회사에서는 손 소독제를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고 계시는데 그거 역시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신 거죠. 아무래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 제품들의 핵심이 손소독제 핵심 부품이 펌프하고 스프레이인데 90%가 중국에서 가져왔었거든요. 아, 네, 펌프하고 스프레이. 네. 네, 그 부분의 수급이 불균형이 되면서 손소독제 네. 가격도 물량 수급도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정말 말 들으니까는 더 마음이 좀 저도 한편으로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좀만 더 노력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파워풀엑스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체 박인철 대표였습니다.